팝콘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연예계 유명인들의 핫한 소식을 함께 받아보세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연예계의 현란함과 화려함 속에서 단 한 명의 이름이 최고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보검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 감각과 부인할 수 없는 매력으로 박보검은 한국 영화계에서 완벽함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지난 5월 9일, 박보검이 서울 용산구 시지비용산 아이파크몰에 성대하게 입장했다. 그의 최신작 원더랜드 개봉 당시, 그의 존재감으로 레드카펫을 빛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보검은 데님 진과 네이비 폴로 셔츠, 같은 톤의 스트라이프 재킷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앙상블을 입은 채 상큼한 매력을 발산해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얼굴과 조각같은 체격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해 팬들은 물론 동료 배우들에게도 감탄을 자아냈다. 박보검의 환한 미소가 행사장을 빛내며 초연을 둘러싼 설렘 가득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실제로 그는 완벽함의 전형이자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시각적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보검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 그 이상이다. 원더랜드에서 그는 인공지능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되살아난 활기차고 씩씩한 우주비행사 태주 역을 맡는다. 태주는 정인 역을 맡은 수지와 함께 원더랜드에서 다시 살아난 의식을 잃은 남자친구와 재회하기 위해 가슴 따뜻한 여행을 떠난다. 이 영화는 사랑, 상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원더랜드의 렌즈를 통해 시청자들은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원더랜드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박보검의 경력 궤적에 있어서의 중요성일 것이다. 2022년 군입대를 앞두고 촬영된 이 영화의 개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자 사랑하는 배우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귀를 의미한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이 생생하게 깜박이는 동안 관객들은 꿈이 실현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마법의 세계인 원더랜드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보검이 다시 한번 스크린을 빛냈을 때 그의 존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며 사로잡는 영화의 지속적인 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